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호야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너무 몇 년씩 키우다 보니까 덩치가 커져서 이렇게 가지를 정리를 해서 삽목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본 방법 중에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제일 잘 되는 방법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몇번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법이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이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은 다 수태 삽목해서 이렇게 해서 다 키운 친구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해본 삽목 방법 중에는요. 이렇게 물 삽목해서 물꽂이로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제가 지난 겨울에 한 2월경에 해놓은 건데요. 수태에다가 삽목을 해놨어요. 한꺼번에 삽목을 하느라고 이렇게 리빙 박스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했답니다. 어떻게 빼야 되는데? 수태 아래까지 뿌리가 충분히 많이 내려서 이렇게 오늘은 정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정식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입꽂이 한 건데요. 이파리가 너무 커서 그냥 잘라서 꼭 꼽아놨는데, 아이고.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네요. 호야 오브 바타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뿌리가 많이 났어요. 호야 바이칼라. 얘도 호야 오브 바타. 호야 오브 바타인데 얘는 꽃대도 하나 있었거든요. 얘도. 뿌리가 진짜 많이 났어요. 친구도.
어우, 얘도. 이 바이칼라가 더 많이 났네요. 봐봤다. 어우, 이 친구 봐요. 호야, 바이칼라. 이건 하나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얘는 호야 오버바타. 얘도 뿌리 이 정도 나면 다 심어도 돼요. 오버바타. 이 친구도 오버바타. 제가 오버바타 너무 덩치가 커서 가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수태에다가 꾹꾹 꼽아놨었거든요. 오버바타랑 얘도 오버바타. 여기 꽃대도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있네요. 상토 하나, 여기는 코코피트 하나, 코코칩 하나, 그리고는 바이오차예요. 바이오차, 참나무 이렇게 숯으로 이렇게 만든 바이오차.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섞어줘요. 먼저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같이 담아가지고 같이 보태서 이제 심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가습 없이 이 정도로 하면 호야 잘 키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정식을 해볼게요. 하고 있다 물을 주면은 얘가 자리가 잡힐 거예요. 수태 삽목했던 친구 정식한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정식한 친구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가지는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자리 잘 잡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얘보다 좀 먼저 해놓은 친구는 얘네들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이렇게 새 줄기 내주고 이렇게 자라고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파라시티카 하트리프 스플래시. 얘도 파라시티카 하틀리프 스프레쉬. 다음에는 요 친구랑 요 친구랑 합식을 해줄 거고요. 요 오버바타, 그다음에 요 펀지도 합식을 해서 이렇게 줄기 올려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얘도 지금
지지대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 줄기가 방황을 하고 있네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친구도 얘는 카누사 초코꽃이 피는 애예요. 재색으로 너무 예뻐요. 재색에 와인이 들어가 있는 꽃인데요. 얘도 얼른 지지대를 세워줘야 되는데 방향을 잃고 이렇게 헤매고 있답니다. 그동안 제가 호야에 빠져가지고 지금 많이 줄였어요. 이 호야는 예쁘기는 한데 손깍지 벌레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관심 갖고 봐주고 이렇게 틈틈이 구석구석 그리고 새잎 나는데 특히 새잎, 새순 이렇게 새잎, 새순 나는데 이런 데잘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저희 호야 삽목하는 방법 또 정식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해서 담아 보았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뭐 가르쳐 드리고 뭐 이런 건 없고요. 제 경험 속에서 그냥 아 이렇게 하면 괜찮네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호야 키우시는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호야존 다음에 또 예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수연이랑 꽃이랑이었습니다.